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간암 1차 치료제인 리보세라니카 캄닐리주마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유럽 쪽에서도 EMA 신약 허가 신청 본격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HLB 자회사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관련해서 전문 컨설턴트 이 선정 소식까지 이제 오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일드4와 RB 등급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간암 관련해서 이제 직접 판매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유럽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판매 대행 계획을 이제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오후에 나왔던 기사가 유럽 신약 허가 신청 본격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간암 관련해서 허가 신청 준비에 나섰다. 올해 이제 벌어졌던 여러 이제 학회 뭐 에즈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 때마다 유럽에서의 어떤 이 결과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연내에 이 본격화 소식과 전문 컨설턴트 선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EMA 리보세라닌 병용 간암 치료제에서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럽 제약사와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오늘 이제 밝혔는데요. 유럽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가 신청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기술 수출 계약에 좀더 힘을 받을 것이다. 여기 선정된 이제 컨설팅 업체는 미국 기반의 다국적 제약사의 이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유럽 내 인허가 및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이제 그 EMA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풍부한적 경험과 허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로 일단 선정을 한 상황이고요. 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서 FDA 이제 제출했던 간암 치료제 인허가 서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서류보다는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EMA의 어떤 신청 서식에 따라서 이 부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간은 뭐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전에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HLB가 미국 신약 허가의 가시권에 그 내년도 이제 올달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가시권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한국 쪽에서도 인허가 신청 판매 준비에 계속 이제 박차를 가고 있죠. 유럽 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어떤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발병 기전이나 영향이 좀 비슷한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 유럽에서도 원활한 어떤 허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요. 그래서 유럽 내 광범위한 항암제 유통과 단연간의 판매 경험을 가진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두곳다 직판을 하기에는 아직 이제 역량을 따졌을 때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단 기술 수출 형태로 진행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일 거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 생명과학이 현재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 그래서 선낭암하고는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하고는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 향후에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cGMP 이제 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또 임상을 통해서 HLB 제약도 예, 리보세라닌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가 될수 있는 항암부 항암제 이제 사업부도 신설하고 생산시설 검토에 나서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리보세라니가 이제 캄닐리주마 병용요법 관련해서 간암 치료제 중에서 리스판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뭐 OS 값이 일단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도 여러 입증했고, 그 다음에 로슈의 제품에서 위장관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환자의 설수 없는 어떤 단점이 있고, 간암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간 기능이 악화된 환자, 여기에도 뭐 RB2등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약효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의들이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범용적 unmet needs를 만족하는 리보세라는 병용이 상당히 그 허가 이후에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허가 이후에 3개월 내에 미국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장성훈 이제 CEO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 이제 약학 박사를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포스트닥이라고 하죠. 이 박사 후 연구원도 활동하고 FDA에서는 이제 20년간 있으면서 NDA 신청하게 되면 이제 CDER 쪽에서 이제 리뷰를 대부분 하는데 거기에 일단 이제 그 근무했던 부분이죠. 약물 평가 이제 연구센터에 있으면서 IND 그러니까 임상 관련해서 초기에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NDA 심사 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 인허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매년 10만 명 정도의 신규 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 간암 치료제 수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유럽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럽 허가 신청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나왔는데 미국하고 유럽이 간암 발생 기전 자체가 이제 공통적인 흐름들, 뭐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여기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고 일본은 또 이제 발병 기전들이 좀 차이가 지역별로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RB 등급이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차일드포하고 좀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왜 RB 등급을 자꾸 막 이야기하는지를 설명을 부탁을 하셔서 이 부분 한번 찾아봐 드리면. 자, 이 간세포암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이제 다른 고형암과 좀 다르게 대부분이 만성 간질환을 배경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경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게 되면 그 치료 효과와 이제 보통 약이 들어가면 대사작용이 간에서 발생하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간이 안 좋은데 또 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세포암일 때는 실제 이제 치료진들이 이간 상태가 어떤지 따라서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임상의 진행 정도 예후가 굉장히 막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등급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차일드 퍼 등급이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 환자 선정에서 기준에 보면 애자일제 등급에 보면 차일드 퍼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1964년도에 이 도입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예, 문맥압 그 항진증에서 정맥류 이제 출혈 환자에서 이제 수술 전에 사망률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만성 간질환의 모든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심은 이제 다섯 가지 변수를 해가지고 그 등급을 그 점수를 매기죠. 뭐 A, B, C 해가지고 그러니까 A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점수가 한 5점, 6점인데 간 기능 자체가 거의 한70% 정도 수준이고 B 등급 자체는 간 기능 자체가 한 50%, 이제 C 등급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한 10%, 15%니까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고 이제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떨어지고 C 등급 정도 받으면 수술은 불가능하고 이제 전신 치료제를 해야 되는 요런 어떤 상태고요. 요렇게 등급을 매길 때 중요한 게 이제 알부민, 빌루루빈 예, 프로트롬빈,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간성 내병증, 이런 걸, 따라서 하는데, 알부민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 검사를 할 때, 피를 빼가지고 할 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혈액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이제 알부민이거든요. 그래서 뭐, 운반 쪽으로 쓰고, 근데 요게 이제 간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 기능을, 따질 때, 이 알부민, 부분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그 적혈구가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발병되는데 이걸 이제 간에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간 기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이 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수치들로 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복수의 존재라든지 뭐 간성 내병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관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그 차일드 퍼 등급 자체 관련해서 그 적합한지 좀 불분명하다 요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표준 매개 변수인 복수라든지 내병증 관련된이 포함이 되어서 뭐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선 요구가 나와서 2014년도부터는 기존의 차일드 4 말고 RB 점수가 제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변수 중에서 알부민하고 이제 빌리루빈만 따와서 이제 생존하고 이제 관련된 독립적인 이제 매개 변수인 알부민, 빌리루빈만 사용하는 겁니다. 다섯 개 중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좀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정확도를 강화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여기에도 보면 이제 뭐 등급이 1, 2, 3뭐 요렇게 이제 매기는데 1이면 좀 상태가 좀 좋은 거고 2면 좀 상태가 좀안 좋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경증, 중등증, 중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송상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로슈의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인브레이브 150에서 이 RB 점수를 제한을 해서 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IR 자료에 올라왔을 때그 인브레이브 150 관련된 로슈가 했던 이 부분이 RB1, RB2 이렇게 해서 그 인브레이브 150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차일드4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들어선 거죠. 그래서 RB1 그레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효과를 보는데 RB2 등급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좀안 좋은 환자에게는 약효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해저드 레이쇼도 여기는 이제 0.5니까 기존 대비해서 절반 정도 이제 그 사망률을 줄이는 흐름입니다. 여기는 0.92가 나오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카레스 310에서 별도로 이제 RB1, 2 등급에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1등급에서나 2등급에서나 상관없이 환자군에서 여기도 보면 해저드 레이스가 0.72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2등급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데에는 0.49니까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로슈의 제품 대비해서 훨씬 이제 좋은 부분들이 RB 등급에서 나와 있다는 부분들을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존의 환자 구성에서 간암 환자에서 거의 60%가 간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 그리고 전신 치료제를 쓴다고 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을 대부분 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RB 1, 2등급에서 모든 효과를 보이고 있는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위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마케팅 포인트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도 좋은 결과가 미국에 이어서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 달 이전까지 이제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